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는 건 코로나 기간 나라 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 자영업자 개개인이 빚을 내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고 소득의 7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 이상이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가는 자영업자 가구도 38만 가구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금융 지원이 지난 9월로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발 금융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 축구장 하나와 맞먹는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엔 폐업식당에서 매입한 주방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달력 보면 이거 다 잡혀져, 철거하고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일정이... 응,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보면 또 7월달 슈 이거 이렇게 빡빡해요. 이런 거 이런 날도 쉬는 날이 아니야. 그냥 갑자기 급하게 철거하는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직원들이 이제 힘들지. 올해 들어선 문 연 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22년 7월 26일 날 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은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다 이거 신품이에요, 이거. 응.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폐업하시는. 응, 그렇죠. 응. 장사를 접는 상인들의 한숨과 새로 시작하는 이들의 설렘이 교차했던 곳. 지금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망만이 가득했는데요. 저는 IMF도 겪었고 다 겪었어요, 제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태예요. 절대 그때 IMF를 50%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70%, 80%. 코로나 때는 한 70%까지 가서 지금 80%야.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최악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40만여 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폐업과 관련된 글이 올라옵니다.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9월 위기설도 불거졌는데요.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규모 작년 가을 100조더라고요. 총리, 그게 상한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월 위기설 듣고 계시죠? 작년 9월 달에 이미 3년 동안, 최대한 3년 동안 25년 9월까지 대출 잔액의 약 92%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 정도 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낙관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8월 기준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7만 8천여 건.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을 닫는 가게 중엔 배달 전문점이 많다는데요. 코로나 때보다도 힘든 경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는 배달 업종이 좀 성숙이었죠. 또 재난지원금도 뭐 전 국민한테도 주기도 했고 재난지원금 주면서 그 소비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낫어요. 근데 지금은 엔데믹과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며 배달 수요는 줄어들었고 한때 2억 원까지 올랐던 반기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배달 전문점들 간에 시작된 출혈 경쟁. 그 틈을 타 배달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비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19,000원짜리 팔았거든요. 네. 제가? 네. 근데 중개수료도 700원 빼고 배달료도 빼고 이거 빼고 부가세 빼고 하니까 6,300원 줄었어요. 19,000원짜리 팔았는데. 이거는 51,000원인데 수수료가 19,000원 나갔어요. 51,000원인데. 그 37% 갖고 간 거예요. 거기다 또 배달료. 카드 수수료 내면 또 50%가 육박하는 거를 그냥 수수료로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달은 수수료 나간 게 내가 번 거보다 수수료 나간 게 더 많아요. 내가 150만 원 벌었는데 중간에 플랫폼이 갖고 간 게 2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4년간 일궈왔던 피자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뭐 14시간, 15시간 일하고 그렇다고 남보다 열심히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오니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을 봤을 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건 뭔가 구조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자영업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연령층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한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면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영업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살리기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겠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손실 소급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2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43조 2천억 원. 3년 반 사이 35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68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부채 총액 50% 넘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빚을 내서 그 기간을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빚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소득은 줄어들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올해 하반기 내년 2024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체액은 무려 6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계 부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지금 틀어막고 버티고 있는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소비 활동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소상공인이 자영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실 중차대 문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자리 부분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스스로가 그만두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적어도 그분들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건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었어요. 그런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했더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좋진 않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단골 손님들에게로 향하는 마지막 배달.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 매달 피자를 후원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자가 이제 마지막이 돼갖고 네. 저희가 폐점하게 돼갖고 너무 아쉬워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이제 무거운데 그래도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후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피자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아이들. 맛있는 피자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엔 그를 응원하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오늘 생각지 못하게 그냥 아쉽다라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만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너무 아쉬운 거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가게.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또 이게 자책도 하고. 오늘 또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깃들었던 가게가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 그리고 국민,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57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지금,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국가 재정도 튼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빚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명동 하나만 살려도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모두 사회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저 친구도 문 닫는데 내가 조금 더 버텨줘야지.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것 덕분에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고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해야죠.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 제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